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뉴스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 청남대에서 오늘부터 16일간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다양한 꽃 조형물과 전시회, 문화 공연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자형 기자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청주 청남대. 다양한 종류의 국화로 꾸며진 조형물들이 가득합니다. 알록달록한 꽃과 함께 사진도 찍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도 청명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들도 예쁘고 아름다우네요. 조금 더 있으면 국화도 더 피고 그러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물든 나무와 꽃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즐겨봅니다. 석부작 바이소를 비롯한 400여 점의 분재 작품들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울림마당에서는 오페라 갈라쇼, 국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꽃들 예쁘고 색깔도 예뻐요. 예, 마침 축제 날이어서 예, 여기 뭐 정원도 잘 돼 있고 공연들도 많고 아이들이랑 보기 너무 좋아서 굉장히 좋네요. 각종 체험과 먹거리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관람객들은 영동 와인을 시음하고 못난이 김치, 사과 등 충북의 특산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방문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치유와 힐링을 얻고 함께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일상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청남대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남대 가을 축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6일간 이어집니다. 특히 축제 기간 매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해 청남대의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은입니다.